하는데 이때 유치가 있던 빈 공간으로 양옆에 치아가 쏠리면서 영우치가 나올 자리가 사라져. 아, 저 삐뚤어 나온 거예요. 치아가 바깥쪽으로 나는 덧니나 뻐드렁니가 생기거나 이가 삐뚤삐뚤하게 나는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중요한 자녀들의 유치를 부모님들은 평소 어떻게 관리해주고 있을까요?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유치는 영구치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영구치는 평생 쓰고 유치는 빠지니까 좀 서울에도 되지 않나요? 대부분 저러시죠. 아, 유치는 어차피 빠지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썩어도 그냥 내비두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빠진 거니까. 이렇듯 유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치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과 전문의와 함께 유아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치아가 유치인 5세에서 7세 아이들이 있는 유아원. 치아 전문가가 세심하게 아이들의 치아 상태를 점검하는데 조사 결과 42명의 아이 중 21명 아이의 유치에 충치가 생겼고 그중 5명만이 충치를 치료한 상태. 5명밖에 치료 안 또한 했어요. 유치를 관리하지 않아 영구치의 색깔이 변한 아이도 3명이나 있었고 심지어 부정교합인 아이도 9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42명 중 치아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32명. 놀랍게도 전체의 76%가 유치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국민 구강보건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5세 어린이들의 유치의 충치 경험은 평균 77%. 반면 충치 치료율은 63%에 그쳐 유치관리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다 좋아하는 과자, 사탕, 초콜릿. 자, 단거 좋아하는 초콜릿. 친구는? 과자예요. 놀라운 사실은 단 것을 많이 먹는 6세 이상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유나 우유만을 먹는 2세 이하의 젖먹이 아이들의 유치에도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것. 특히 아기들의 앞니 4개에 특징적으로 빠르게 충치가 생기는데 왜 이런 젖먹이 아이들에게 충치가 생길까요? 그것은 젖먹이들이 우유병을 물고 자는 습관 때문. 아이가 젖병을 물고 잠이 들면 우유를 삼키는 양이 적어져 이가 당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수면 중에는 치매 분비가 감소해 입안의 자정작용도 감소하는데 이때 치아 주변에 가득 찬 우유가 입안의 세균과 쉽게 반응해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치아가 부서지고 신경이 노출돼 결국 영구치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것. 이처럼 건강한 치아의 기본이 되는 유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젖병을 떼고 컵으로 먹는 습관을 알려줘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유병에 우유 대신 보리차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나 어금니가 나면 유아용 칫솔과 치약으로 이를 닦아주고 치약을 삼킬 경우에는 칫솔로만 닦아주십시오. 치약을 삼키면 안 된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우려를 좀 많이 먹고 모든 이가 다 난 미취약 아동은 반드시 하루 한 번 부모님이 이를 검사하고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유아용 칫솔은 칫솔 머리 부분이 어금니를 두세 개 정도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치에 충치가 생겼을 때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해주고 만약 유치를 정상보다 빨리 빼게 된다면 치과에서 유치가 나올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안 하면 덧니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주는 부모님의 가장 큰 선물 바로 유치 관리입니다. 대부분 유치는 버리는 치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계시는데 이거 절대 아닌 거네요. 난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이 균 중에는 충치균이 제일 무서워. 왜냐하면 딴 애들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얘는 뿔이 있고 꼭 삼지창을 들고 있어. 제일 무서웠어. 사실 정말 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닦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네. 이렇게 잇몸을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예, 하시는 모양인데 아, 네.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시설질이? 둘 다 맞는 방법인데요. 어? 둘 다 다른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잇솔질법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잇솔질법은 나는 이에 따라 그다음에 나는 치아의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동법 같은 경우에는 네. 잇몸이 안 좋으신 30대 이후에 네, 성인분들이 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어떡해. 늙은 거야, 늙은 거야. 저만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것도 좋은 방법. 그럼 뭐 자연스럽게 나도 이 방법 말고 이제 이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동호회 만들자고요, 진동. 저도 몇 년 후에 쫓아갈게요, 저만 기다리세요. 필요하군요. 네. 그동안 그 유치는 어차피 좀 있으면 뽑아질, 버려질 치니까 뭐 썩으면 그냥 내비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유치가 영구치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제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려면요. 우리 어머님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들의 치아를 꼭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 모임 중이던 김 씨. 그런데 그 순간 술에 취했던 김 씨는 빙판길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였지만 넘어지는 순간 머리를 다친 김 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으며 그리고 2005년 1월 고등학교를 다니던 박군. 박군 역시 추웠던 겨울날 살얼음이 끼어있던 길에 미끄러졌는데 넘어지는 순간 뇌진탕을 입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주부 정 씨는 집에서 나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이뼈를 다쳤는데 그 후 한 달을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였지만 뇌진탕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어떠한 공통적인 습관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미끄러지는 순간 부상 위험을 높인 이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 모두 단순한 미끄럼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뇌진탕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중상들을 입었거든요. 모르겠는데. 전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아까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간 학생. 주머니 하지 말고 네. 춥다고 몸을 움츠렸다 이거. 형님이세요, 형님. 가세요, 형님. 아 근데 첫 번째 아니, 사람이 니가 두려워요, 형님. 아니 첫 번째 사람이 움츠리지를 않았거든. 손의 위치. 네, 손의 위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손의 위치.